진짜 섬 곳곳이 멋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어딜 가든 다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기서 낚시를 하려는 거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원투 낚시를 할 건데 보시면 수심도 엄청 깊고 물도 좀 도는 곳이라서 조금 기대가 됩니다. 밑걸림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포인트는 숙소에서 나와서 1분도 안 되는 거리에요. 저기 요 갯바위 보이는데 요쪽에서 이쪽으로 낚시를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이 이제 간조로 가고 있어서 물이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물이 차면 이 갯바위 있는 데까지 물이 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중간 지점 노려서 오늘 낚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드디어 광고를 하게 됐습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저 정도 되는 유튜버들은 광고나 협찬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와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다 정중하게 거절해 드렸었는데 이 제품은 제가 사용해 봤는데 충분히 홍보를 해드려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갖고 나오게 됐습니다. 슈퍼노바 피싱에서 만든 원투 로드고요. 530, 450, 420, 390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530 갖고 나왔어요. 일단 디자인이 너무 예쁘기도 하고요. 일단 액션은 중경질대 정도 되는 액션이에요. 근데 이제 이 로드를 만드신 사장님께서 낚시업계에서 한 30년 정도 일을 하시다가 나오셔서 개인적으로 제작하신 제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장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장점 같은 것도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오늘 채비는 530 로드고요. 그리고 5000번 정도 되는 릴이고요. 나일론 5호줄 원줄 감아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작 채비 갖고 있는데 오늘은 일반 기성품 묶음추 요거 사용해 볼게요. 이게 30호에 바늘이 12호일 거예요. 요거 중간 거 바늘 두 개 잘라주고 구멍봉돌 채비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끼는 갯지렁이 사용해 볼게요. 지금이 간조거든요. 그래서 물이 잠깐 멈췄다가 이제 만조로 갈 텐데 물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은 이제 조금 봉돌이 구를 것 같아요. 그래서 텐션 잘 잡아주면서 낚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던지자마자 텐션 감아주는데 용치 놀래기 하나 나왔습니다. 방생해줄게요. 방생할게요. 다시 걷어보도록 할게요. 양태죠, 양태. 와, 사이즈가 제가 지금 신발이 270 정도 되거든요. 와, 씨알이 양태는 이 위에 찌르는 침이 있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와, 60 가까이, 60 넘을 수도 있겠는데요. 와, 제 생각에는 이 용치 놀래기가 물었는데 이거 먹으려고 물려다가 걸린 것 같습니다. 일단 넣어놓도록 할게요. 보시면 지금 간조라서 정면이 이렇게 육지예요. 그래서 여기쯤에 걸려갖고 내려가서 겨우 빼왔습니다. 그래도 남해가 저한테 좋은 선물 주네요. 계속 재밌게 해볼게요.
참지해 볼게요. 고기 가지러 갔다 왔는데 물이 이제 들어와서 떠내려갈까봐 바로 참지를 해보겠습니다. 다가 걸린 것 같아서 잠깐 텐션을 좀 풀어줬습니다. 와. 오늘 대상어종인 참돔입니다. 참돔.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고요. 한 28 구는 되지 않을까요? 일단 금지체장은 넘기는 사이즈입니다. 와, 멋있다. 일단 넣어놓을게요. 이 통이 너무 작아서 어떻게 일단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손질을 먼저 하든 어떻게 담아두든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낚시를 시작한 지 2시간? 2시간도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목표치를 달성해서 낚시를 더 해야 될지 들어갈지 좀 고민이 됩니다. 영상이 너무 짧을 것 같아서 좀 고민은 되는데 일단 한 번씩만 미끼 더 갈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채비는 다 회수했습니다. 고기 욕심은 없는데 낚시 욕심이 좀 생겨서 지금 고기가 막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해볼까 했는데 어차피 잡아봤자 방생할 거기도 하고 그리고 저 녀석들 지금 신선할 때 빨리 손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가 진짜 큰데 큰 통을 갖고 와도 애가 구겨지네요 자꾸. 아이고. 참돔은 사실 워낙 큰 녀석들이라서 요 정도 사이즈는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한 30 조금 안 되거나 30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금지체장 넘기고 제 영상에서 참돔 나온 적은 없으니까 오늘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방금 딱 죽었어요. 그래서 빨리 피부터 좀 빼줄게요.
평소처럼 여기 갈라서 이렇게 아가미 쪽도 한번 갈라서 피 빼줄게요. 그리고 양태는 지금 살아있는데 이 뿔이 진짜 굉장히 위험해요. 여기 찔리면 진짜 아프거든요. 요거 위험하니까 요거부터 좀 잘라내고 얘도 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반대로 잘라야 되는데 위험하니까 이렇게 자를게. 어휴, 뒤집어서. 참돔도 신선할 때 일단 배 갈라서 내장부터 빼줄게요. 항문 부분까지 가위로 이렇게 갈려서요. 뭘 먹은 거지? 해삼을 먹은 건가? 고인 피도 긁어주고요. 이 녀석들 살아있을 때 피 뺄 때 저처럼 안 하시고 보통은 이렇게 머리 쪽 쿡 찌르고 그 다음에 이쪽 꼬리 쪽도 한번 쿡 찔러서 피를 빼주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비늘 쳐줄게요. 이 참돔 비늘이 좀 억세서 조심해서 이렇게 쳐주세요. 머리를 갈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도상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볼게요. 이렇게 아가미 뒤쪽으로 조심해서 들어가셔서요. 이렇게 반 잘라주시고요. 뒤집어서 아이고 좁아라 손 조심해서 이렇게 끊어주면 이게 보이실라나. 이렇게 뒤집으면 내장이랑 머리가 이렇게 쏙 빠지죠. 일단 머리 자르고 안에 내용물도 싹 닦아줄게요. 굳이 칼 쓸 거 없이 가위로 항문 부분까지 갈라줍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렇게 피가 많이 고여 있잖아요. 피도 이렇게 긁어서 제거해주세요. 아까 잘 못했던 방열은 이런 식으로 좀 짜주면 피가 더 나와요. 꼬리부터 이렇게 안 찔리게 조심하셔서 좀 짜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를 가마살이라 그러나요? 가마살? 이렇게 가마살도 있고 이렇게 이거 하나만 넣어도 매운탕으로 충분하겠죠? 이렇게 해서 매운탕거리로 모아둘게요. 원래 이렇게 끊은 다음에 저는 지금 신선도를 위해서 내장을 먼저 뺐잖아요. 이렇게 끊은 다음에 이렇게 뒤집으면 내장이랑 머리가 이렇게 분리되거든요. 쭉. 저는 내장을 먼저 제거해서 이제 나머지 피만 긁어주도록 할게요. 참돔은 이 갈빗대가 굉장히 억세요. 이게 엄청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포 뜨실 때 이거를 뭐 그 니뻐나 가위 같은 걸로 좀 잘라놓으면 포 뜨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갈빗들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러면은 포 뜰 때 좀 수월해요. 그 다음에 이 여기 척추뼈 있는데 여기로 해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이렇게 배 등등 배 해갖고 손질하는 게 살수율을 높이는 데는 좋은데 제가 그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좀 익숙해서 그냥 제가 원래 하던 방식대로 할게요. 여기 척추뼈, 척추뼈랑 여기 위에 척추뼈 이렇게 일단 홈 넣어주고요. 펄 떠줍니다. 보이실라나 모르겠네. 여기 척추뼈가 엄청 억세네요. 확실히 여기 가서 끝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한 점 떠졌죠. 잘 놓으시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서 칼집을 미리 넣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이쪽 포도 아이고
이렇게 뜯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새장뜨기라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손질을 하면 뭐 지금은 뭐 나쁘진 않지만 여기 이렇게 살들이 많이 붙어요. 요거를 이런 숟가락으로 이렇게 긁어주면 이런 식으로 살이 모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살을 모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건 이렇게 발라서 이것도 매운탕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 뜨듯이 위로 이렇게 갈빗대를 제거합니다. 이렇게 이것도 매운탕용으로 넣어놓고요. 그리고 요 가운데도 뼈가 있잖아요. 요 뼈를 갈라야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요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가세요. 이렇게 한번 잘라주시고요. 참돔 껍질이 이렇게 하고 여기 뼈 부분 이렇게 있는 거 이것도 제거해 줍니다. 그럼 이것도 매운탕용이고 이제 뱃살, 등살 이렇게 두 조각 나옵니다. 그리고 얘네 이제 껍질 벗겨줄게요. 이렇게 흰잡이 만든 다음에 칼은 이렇게 꽉 고정하고 껍질을 당깁니다. 이렇게 장갑을 껴주면 더 좋으실 텐데 미끄러워하고 아이고 이런 식으로 이 반대편 살은 한번 껍질까지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참돔은 이렇게 물기 빼서 냉장고에 잠깐 넣어놓을게요. 우와. 됐다. 이렇게 한쪽 떴고요. 반대쪽도 해줄게. 됐다. 이렇게 또 한 자름 나왔죠. 와 진짜 크네. 양태 등살 쪽이랑 뱃살 쪽이랑 이렇게 분리가 됐고요. 어차피 양이 많아서 제가 오늘 한 번에 다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다른 한쪽은 이 상태로 이렇게 두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놓을게요. 며칠 동안 먹을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껍질이 있는 부분은 여기다가 끓는 물을 조금 이렇게 살살 부어서 이 껍질째로 먹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도구가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도구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끓는 물을 이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껍데기가 이렇게 말리거든요. 그럼 그때 썰어서 먹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차가운 물에 넣어줘야 돼요. 얼음물이면 더 좋겠지만 저는 냉장고에 넣어뒀던 물로 할게요. 기울여서 이 정도도 자기가 정하는 건데 저는 조금 강하게 해줘 볼게요. 이렇게 두 번 정도 해서 이거를 바로 찬물에 넣어줍니다. 이거를 찬물에 너무 오래 놔둬도 안 좋기 때문에 물도 머금을 수 있고 바로 빼서 물기만 제거하고 썰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회는 완성했고요. 이제 맛있게 먹어볼게요. 먹어보자. 먼저 양태부터 그냥 양태 기본 등살부터 먹어볼게요. 엄청 차진 느낌이 확 드는데 와사비 조금 올려서 생와사비 같은 거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간장 찍어서 맛부터 보겠습니다.
와사비를 너무 많이 넣었어. 식감도 엄청 차지고 회 썰 때부터 차진 느낌이 확 났는데 오 맛있습니다. 제 양태는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서. 씹을 때도 쫀득쫀득한 소리가 나죠. 양태 맛있구나. 오늘 술 많이 먹겠다. 뱃살은 이 등살보다 조금 더 쫄깃쫄깃한데요. 기름기가 있어서 그런지 뭔가 더 고소한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맛있다. 와사비를 너무 많이 찍었나? 이것도 역시 고소하고 맛있는데 크기가 좀 작아서 그런지 개인적으로는 양태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참돔회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서도 많이 먹거든요. 그 먹었을 때 그 큰 녀석들의 맛보다는 조금은 맛이 덜 올라온 느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맛있네요. 오늘은 골라 먹는 재미가 있네요. 이번에는 참돔 뱃살 부분 먹어볼게요. 사실 작은 녀석이라서 뱃살이랄 것도 없긴 한데 뱃살에 막 기름기가 많이 느껴지진 않아도 그래도 확실히 등살보다는 고소한 맛이 좀 더 진합니다. 맛있다. 이제 이 제가 일본어 용어는 아는데 이걸 한국말로 뭐라 부르는지 몰라서 살짝 데친 거 살짝 데친 거 먹어볼게요. 이렇게 이 껍질이 약간 아삭아삭한 듯 이렇게 씹히면서 끝에 고소함이 확 올라옵니다. 이거 맛있네요.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는 초장 찍어서 한 번 더 먹을게요. 제가 초장을 좋아하니까. 맛있네. 와 너무 맛있다. 이 조그만 게 이렇게 맛있으니까 진짜 막 80, 90 되는 거 그 자리에서 떠서 이런 식으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이제 살짝 데친 거 뱃살 먹어볼게요. 이 하얀 부분이 껍질 식감이 더 좋습니다. 껍질이 더 고소하게 오래 씹혀요. 맛있다 이것도. 조금씩 말고 막 이만큼씩 푹푹 떠갖고 초장 푹 찍어갖고 이렇게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저는.
눌러주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